어떤 남자가 너한테 혹은 어떤 강도가 우리한테 오면 내가 걔랑 맞짱 까고 있을게. 넌 먹어. 엄마랑 브이로그. 아셋 게이즈. Good morning. 빼빼주 제가 요새 식단을 하느라고 아침밥을 안 했습니다. 제 식단이 요새 블루베리 앤 토마토 이 밥통에 뭐가 들어있을까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신고받고 들어왔습니다. 신고받고 들어왔어요. 경찰관 부를게요. 미식이! 미식이 일로 와. 자, 문 따겠습니다. 뭐 있어? 뭐 있니? 뭐 있어 없어? 있어 없어? 뚜껑 결합 손잡이를 잠김으로 돌려주세요. 뭐 있어 없어? 여기 문 냄새야. 또 하나 살까요? 아! 아, 냄새! 아, 밤이 초록색이에요! 아! 너무 많아! 아! 아! 아, 제가 봤을 때는 요놈 이거 그냥 세제에 물 좀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지금 뭐 1주 묵은 2주 묵은 그런 용물이 아니야. 이거 내가 아침밥 안 먹은 지 오래됐거든요. 이거 최소 2개월, 길으면 3개월이에요. 와, 대구 일단 해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. See you later. 여섯, 일곱, 여덟, 야, 너 근데 솔직히 너 왕따지? 너 맨날 혼자냐? 어? 아, 누리야. 덥지? 야, 너 미용하다 말았냐?
너희 탈가리 중이구나. 넌 미용하다 말았구나. 누리야, 행복하게 평생을 잘 누려. 하품해? 누리야, 혹시 이 노래 알아? 누누누누누누누누누 매그네틱 땅. 널 너무 좋아했어. 땅. 오에오에오. 제가 오랜만에 왔는데, 근데 먼저 first thing first 해야 할 것들 먼저 해보겠습니다. 제 최근 동영상을 보면요, 오토밤 서울 나갑니다 이겁니다. 첫 번째 있는 댓글이에요. 자신이 성적인 이미지로 소비되기 싫어하는 여전사 퀸 와사비는 워터밤을 왜 나가고 싶어 할까? 300만 유튜버도 말 한마디에 날아가버리는데 진짜 마랑님은 현명하게 판단 및 대처하셔서 부디 아무 논란 없이 지금처럼 승승장구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그리고 여기 또 있죠. 마랑 성격상 몰랐을 텐데 우리 형은 모르는 게 많아요. 몰랐긴 했습니다. 전정국님 BTS님한테 내가 청국적이란 사람이야? 이런 반응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. 다 제 불찰이고 제 무지함이 나온 겁니다. 알아요? 예! 저는 알파메일이고 상담자고! 그냥 바로 전화통화 한번 해볼게요. 오, 마랑아! 여보세요? 예! 그럼 제가 좀 몇 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. 근데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? 아, 저 댓글을 봤는데 이게 지금 제가 옛날에 TV쇼 나가서 말을 조금 오해할 만하게 한 적이 있어요. 아, 좀 저 제가 생각해도 이게 아니다 싶었는데 방송을 나오는 걸 제가 보니까 스스로 봐도 좀 제가 내로남불하는 거 같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오해할 만하게 방송에서 말한 게 사실이고 이거는 저도 후회하고 잘못한 게 맞아요. 네. 근데 사실 제가 그 TV쇼에서 말하고 싶었던 포인트가 제가 그냥 성적으로 소비돼서 싫다는 게 아니고 저도 섹스 컨셉으로 애초에 뜬 거 맞고 퀸 와사비라는 자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거는 좋은데 이제 포인트는 뭐였냐면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무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싫다는 거였거든요. 네. 유튜브 예능 같은 거 찍을 때 촬영 후에 막 편집본 같은 거 영상이랑 썸네일 같은 거 공유하고 이제 컨펌을 다 하고 협의하에 올리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자극적인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유튜브 컨텐츠 내용이랑 아예 상관없는 좀 엄청 과한 썸네일도 컨펌 없이 막 올린 적도 있고 그 제작진 측에서 그리고 수정을 해달라고 해도 안 들어주는 그런 무례한 일이 몇 번 있어가지고 그런 일처리가 속상해서 그런 거를 말하고 싶었던 건데 이게 제가 이제 그 TV방송에서 말을 하면서 막 부서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을 좀 이렇게 구리게 못한 게 맞아요. 그냥 딱 그거만 여쭤볼게요. 예예. 남녀평등입니까? 아니면 남녀차별입니까? 아유, 남녀 평등해야죠. 여성 우월주의 뭐 이나 남성 우월주의 이런 거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평등한 거 맞죠? 아, 평등하죠 그럼. 일단 알겠습니다. 그 뭐냐, 저 때문에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걱정해 시켜드려서 좀 죄송하고. 무슨 원아! 쌍남자와 알바나야 해펠 아니야 아니야. 와사비님한테 인스타랑 전화로 연락이 오셨어요. 이런 이런 기회가 있고 이런 과정을 밟고 이런 이렇게 나갔는데 저는 그게 되게 감동적이다 생각했어요. 그 과정만큼은 맨 옛날에 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엽떡밥 드시면서 막 본인이 살 빼면 권은민보다 뭐 몸매가 좋다 뭐 말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뭐 해가지고 따낸 거 아니에요. 솔직히 말하면 제가 와사비님을 잘 몰라요. 모르는데 이제 그 영상을 본 거죠. 제 잘못입니다. 예, 죄송합니다 라고 할 줄 알았냐? 아니 보세요, 그러면 여러분들 원하는 거 뭐예요? 영상 내려? 와사비님 못 나가겠습니다. 와사비님 그냥 혼자 하라 그래? 그게 상담자야? 예! 제가 하겠다라고 결정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제 책임입니다. 선장이 제 책임이에요. 근데 저는요 진짜로 진정성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목적지까지 가겠습니다. 대신 이거와 관련된 영상은 올리지 않을게요. 와사비님이 좋은 무대 할 수 있게 그냥 저는 옆에서 서포트 해주고 그 무대를 잘 마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영상을 안 내리는 이유는 그거 딱 하나예요. 내 실책이 내 잘못된 판단이라면 싫다 받을 만하지.
거기에 따른 모든 의견은 제가 수긍하겠다 이겁니다. 자, 일단 백미랑 엔토게 겸치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! 와. 자, 가볍게 놓고. 저 그냥 김치남 할게요. 에? 나 김치남이야. 에? 나 김치맨이야, 김치맨. 와, 와, 죽인다. 아까랑 이어서 하는 얘기인데 솔직히 말할게요. 저 남자 여자 차별합니다. 예, 차별해요. 왜냐? 난 남자와 여자가 다름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. 제 아내는 사람한테 영상 편지 하나 보낼게요. 여보, 밥해. 하루 다섯 끼 고기 포함. 왜요? 제가 나쁜 놈 같아요? 내가 돈 벌어올게. 내가 바깥에서 정원 갖고 올게. 이 더운 여름에서 땀방울 흘리면서 어떤 남자가 너한테 혹은 어떤 강도가 우리한테 오면 내가 걔랑 맞짱 까고 있을게. 넌 먹어. 그러니까 밥 해줘. 이거를 이해하자고요. 발음을. 가끔 이제 댓글창이나 제 라이브 같은 거 보면 저한테 나르시시즘에 빠졌다 그러는데, 자기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힘든지 아세요? 저요! 불과 12년 전 쥐뿔도 없을 때도요 저 자신을 사랑했어요. 왜냐? 내 포텐셜 아니까. 집에 들어가서 불도 안 켜지고 전기 끊겨서 우리 애기들 사료도 없어서 내가 직접 흰밥해서 먹이고 매번 114 전화와서 언제 낼 거냐, 신용카드 독촉. 그래도 전 저를 사랑했어요. 날 놓치지 않았어. 자기 자신을 사랑을 해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. 저한테도 아킬레스건이 좀 있었어요. 뭐냐면 애들 막 키 크고 막 2차 성징 해가지고 목소리 변성기 올 때 저 목소리 되게 힝 이랬고 되게 위축됐어요. 그래서 그때 뭐가 생겼냐면 눈치 보는 게 생겼어요. 뭔가 내가 혼자서 수학 문제를 다 풀었어요. 이제 지오메트리를 다 풀다가 나 혼자 다 끝나면 괜히 이렇게 쳐다봐 이렇게. 그리고 축구 체육 시간에 슛을 딱 사자닥 넣었어. 그럼 넣은 거잖아. 딱 차면 이렇게 쳐다보고. 미니축구 공도 딱 던져가지고 잘 던져가지고 멀리 던지거나 누가 잘 잡았어. 그래서 주변을 쳐다봤어. 아무도 없어도 뭔가 내가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. 네가 잘하든 못하든 눈치 보지 마. 왜 자꾸 남의 시선에 신경 써? 근데 그게 안 됐어요. 그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. 오늘에서야 좀 이시에 짓고 할게요. 그러니까 이런 찐따미가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. 저는 생일 파티를 안 좋아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어머님한테도 나 생일 파티 해주지 마라. 이제 대학교 이제 저녁 수업 끝나고 집에 가는데 이제 좀 이제 초저녁이었는데 집에 들어가서 올라갔는데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엄마 안 오셨나? 동생 안 왔나? 불 딱 켰는데 딱 켜자마자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거야. 나 하지 말라 그랬는데 갔더니 우리 엄마랑 내 동생이랑 근데 그 두 가족이면 오케이인데 나랑 친구도 아닌 이제 우리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이 자녀분들을 데려왔더라고. 두 명을. 너무 찌질한 야 새끼야! 찌질했는데 제가 화를 냈어요. 아 이러고 하지 말했잖아! 엄마! 그 생일에 보세요. 예, 저도 이렇게 푹 역사가 있고 이렇게 아팠던 기억들이 있는데 내가 그런 나를 사랑하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? 근데 한국에 와서는 나 혼자였거든요. 다 부모님이 이제 해외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자 해서 나를 사랑한 거예요.
죽도록 싫어했던 나 자신을 사랑하게, 사랑하도록,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저를 아끼고 있는 겁니다. 나르시즘은 저랑 맞지 않아요. 제 말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많이 사랑해라. 예, 이 얘기입니다. 자, 오늘 브이로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다음에 볼게요. 마지막으로 우리 좋아지는 주문하겠습니다. 1, 2, 1, 2, 3, 4, 요!